굿모닝 마켓입니다. 올해 랠리가 이어지면서 지금 시장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 사진을 보시면요. 욕심 가득한 사람 앞에 놓인 길은 바로 내리막길인데요. 이 탐욕스러운 시장의 끝은 어딜까요? 오늘 굿모닝 마켓의 키워드, 탐욕의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1.2%, S&P 500 지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 일명 재무책임법이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디폴트 우려가 감소하자 주요 지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등했습니다. 재무책임법은 하원에서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공화당보다 민주당에서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온 것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무난하게 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신속 처리한 것,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일부 상원의원들이 합의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수정된 법안이 가결될 경우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슈머 원내대표는 수정 불가 방침을 밝혔고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수정 조항을 별도로 표결에 붙이는 대신 이 패스트트랙에 협조해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경우 미국은 코앞으로 다가온 디폴트 위기를 넘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전날처럼 70%대로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날도 6월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5월 시카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6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공급관리협회 ISM의 5월 제조업 PMI도 7개월 연속 50 아래 위축세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황 부진은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반면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추깁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에 따르면 5월 민간기업 고용은 27만 8천 개로 예상치 17에서 18만 개를 훨씬 웃도는 수준을 보였고요.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23만 2천 건으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발표되는 5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면 금리 경로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가 동결된다면 이 탐욕의 시장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14억 8천만 달러 규모를 매수하면서 매수세가 3개월 만에 가장 강했습니다.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소폭 하락했던 지난 수요일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데요. 마르코 이아치니 반다 리서치 부회장은 지금까지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개인 투자자들마저 시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만 이 랠리를 놓칠 수 없다, 이런 포모 심리가 작용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이 강해진 건데요. 문제는 탐욕의 시장 끝에는 보통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유입될 신규 자금이 없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증시 분석업체 스톡트레이더스 알마낙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나스닥 지수는 11월부터 6월까지는 강세를 보이다가 6월과 7월 사이에 매도 시그널을 보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월의 평균 상승률 0.8%를 끝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4개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셀린 메이,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이 있는 건데요. 어제 함께 살펴봤듯이 다우와 S&P 500 지수도 6월부터는 성적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최근 랠리는 소수의 종목이 주도한 만큼 건강하지 않다, 이런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을 반영하는 S&P 500 지수와 반영하지 않는 S&P 500 동일 비중 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수익률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정보기술 섹터에서 정보기술 섹터를 제외한 S&P 500의 월간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인데 이 차트를 봐도 기술주만 계속해서 날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더 이상 투입될 돈이 없어 거래량이 줄 테고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탐욕의 시장, 이번에는 끝이 없이 혹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셀린 메이라는 격언 다시 생각해보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계속해서 3,590만 원대에서 거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감소하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70대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국채금리 대체로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이 5.388%를 기록했고요. 10년물이 3.601%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